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The Rapper Cambodia 이후 래퍼들의 행보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Rapper Cambodia가 결국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성황리 끝났고 이제 아마 그 이유를 저는 예측을 해보면 코치든 뭐 거기 출연했던 출연자든 아마 이제 앨범을 준비하는 래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쇼가 끝났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앨범을 발매를 해야 그 분위기를 또 이어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만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코치로 활약했던 래퍼 두 명이 새로운 곡을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언급을 하네요. 킹치와 루스코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펜이라는 친구와 함께하는 곡이 있습니다. One Life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반응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가사가 좋습니다. 가사의 주제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교육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습득하게 되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 방법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개개인들의 어떤 사회성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 힙합은 어쨌든 지금 계속 발전 중인 단계에 있잖아요. 더 많은 래퍼들이 나오고 이제 더 큰 게임이 되려면 아무래도 래퍼들도 뭔가 사회적으로서 이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건설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가사가 있는 곡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가사의 어떤 시적 표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현실적인 가사 내용이 좀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왜 플렉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곡들을 보통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만 뭔가 우리를 이렇게 계몽시키는 이런 곡들은 사실 요즘은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곡이 귀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킹치와 루스코 에어펜의 One Lif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가사가 구글 자동 번역으로 해석해서 완벽하게 번역된 건 아닌데 굉장히 저는 시적인 의미가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뭔가 물속에는 악어가 있고 땅 위에는 호랑이가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뭔가 우리의 삶이 그냥 녹록치만 않은 거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허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사실 제가 또 그동안 반다나 G-데비스 관련 영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다른 래퍼들을 좀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캄보디아 사회에 바라보는 어떤 뭐 댄서들이나 힙합에 대한 시선?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스스로 자랑스러워지라고 얘기하죠. 사실 뭐 많은 래퍼들이, 미국 래퍼들 보면 뭐 마약에 대한 얘기도 하고 퇴폐적인 얘기를 하는 래퍼들도 많지만 스스로를 일깨울 수 있는 이런 가사를 가진 곡들이 참 보면 귀해요.
오. 약간 가사가 보면 아이스큐브랑 크레이지본이 함께한 Until We Reach 같은 내용의 가사인 것 같아. 비슷해. 데리치. 그리고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 치고 퀄리티가 좋아. 근데 이제 좀 발전을 해야겠죠. 오. 바이브가 좋다. 오. 가사의 내용은 상당히 진지하고 우리를 일깨우는 가사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칠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확실히 캄보디아 힙합은 전통적인 바이브가 항상 비트마다 다 깔려 있어. 랩에도 느껴지고. 오. 야. 어, 플로우 되게 좋다. 저는 루스코의 이런 하드한 벌스를 처음 들어봤어요. 와. 오. 마지막은 이제 이 본인들이 이제 캄보디아의 랩스타로서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래퍼들이 유명세를 얻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 이런 곡들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말이나 음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에서 만들 수 있는 곡들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곡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힙합이 점점 발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런 곡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사를 보면 그 나라의 어떤 현재 사회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캄보디아의 어떤 사회가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뭐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런 가사도 좋았고, 현실을 보면 돈 때문에 친구를 잃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건 뭐 캄보디아뿐만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살인도 벌어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계몽적이고 좋습니다. 그동안 봤던 뮤직비디오나 음악들이 워낙 드리핑, 플렉싱 이런 자신의 어떤 과시와 자랑에 대한 가사를 쓰는 그런 곡들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곡들이 되게 귀해요. 간만에 좀 계몽적인 곡을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곡들이 래퍼들한테는 필요해요. 아무리 뭐 퇴폐적인 가사를 쓰고 한다고 해도 래퍼들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사람들이 래퍼들을 보고 뭔가 꿈을 키우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가사의 메시지처럼 전 전반적으로 이게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옳은 걸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자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곡이라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비트도 나쁘지 않았고 루스코의 생각보다 하드한 플로우와 퀸치의 묵직하면서도 되게 유연한 듯한 그 싱잉 랩이 전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